나 잠시 아웃. 나는 로봇춤. 나 사실 로봇춤 못 춰. 샤라라라라. 누구세요? 내가. 누구? 어? 이게 뭐예요? 누구세요?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할 평균 나이 17.5. 밥다운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가? 김밥, 햄버거, 떡볶이, 패스트푸드, 아웃! 에이프릴이 간다, 세 번째 코인! 에이프릴이 요리하러 간다! 간다! 올! 에이프릴은 두 팀으로 나누어 요리 대결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 팀을 나누고 승리를 안겨줄 요리 스승을 찾아라. 두 팀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팀을 해서 나눠야 되네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 빨리 팀을 나누자. 네. 팀을 나누자. 여기 붙어. 아니 그렇게 나누면 안 되지. 일단 붙을게. 뭐야. 뭐야. 셋 셋 나누면 되는 거죠 지금? 응. 여섯 명이니까 셋 셋. 재밌는구나. 두 팀으로 나누는 거니까. 아니면은 가위바위보라 하는데 볼을 빼고 바위랑 가위만 해서 똑같은 거 낸 세 명이 같은 팀하고 똑같은 거 낸 세 명 같은 팀 그렇게 나오는 거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가위바위보! 아고 살짝 좀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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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다 짜셨나요? 네! 그러면은 각자 요리를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스승님, 엄마, 요리 스승님, 부모님, 셰프님, 여기. 밥다운 밥을 먹어본 게 언제냐 이랬으니까 집밥. 집밥 하면 진짜 엄마, 집안님인데. 집밥? 엄마 사랑해! 여러분 예상대로 집밥이란 주제로 내서 어머님들이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와! 아, 하지만 여기요. 아니야, 내가. 네? 섭외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거 됐다. 한번 엄마한테 통화를 그럼 먼저. 각자 팀으로 갈려서 한번 섭외를 해볼게요. 네. 네. 아, 그럼 나 하나 넣어볼게요. 한번 짜러 가볼까요? 어디로 있을까? 가볼까요? 유유. 저희 그럼 저희도 거세. 들어가세요. 내일 와서 요리를 배울 어머니가 필요한데 엄마 혹시 올 수 있어? 맛있는 요리 하면서 할 거야. 제발 대신. 딱 내일, 내일, 언젠 시간은 모르겠는데 내일 오면 되는데 요리 알려주러. 안 돼, 형주야. 왜? 내일 월요일 용정이. 현장 왔다는데 같이 가기로 했어, 엄마들이랑. 아, 진짜? 어하. 아, 노래 좋다. 와이나, 알겠지? 전 안 되나 봐요. 소연 언니는 안 되는 거 네, 넘길게요, 전화기. 최현수 셰프님 번호 있으신 분, 셰프님 요리 배우고 싶습니다. 맞아, 맞아. 나 애나인데 우리가 미션을 받았거든? 근데 거기서 요리 대결을 하래. 그래서 그 셰프가 그 우리를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거든? 근데 좀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지. 진짜? 와! 아싸! 감사합니다! 섭외를 성공했습니다. 진짜? 역시 흔쾌해. 근데 뭐 하는 건데 지금? 지금 우리 리얼리티 촬영. 아빠 그러면 맛있는 것 좀 생각 좀 많이 해놔 알았지? 그래 알았다. 고마워. 네, 들어가세요. 섭외 끝났어요 저희 팀. 고맙다. 엄마 미안해. 우리는 조심히 가자.
모르겠다. 진심으로 모르셨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칙도 몰라요? 나만 아는 너는 절대 모를. 디자인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해병대가 어디선가 그랬던 것 같은데. 흘러갈 땐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놀러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놀러가는 거야? 놀러가는 거야? 앞으로 골라! 잘은 골라! 앞으로 골라! 그렇지팀! 그렇지팀! 이러면 야! 이러면 거기! 화장 하나! 아닙니다! 떡방 문대! 이렇게 밥다운 밥 먹어본 지가 언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프릴이 요리하러 간다 이런 거란 말이야. 요리하면 또 우리 엄마 또 한 뭐야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지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거든. 근데 엄마가 지금 대전에 있으니까 혹시 올 수 있을까? 여기 내일. 내일. 아유 우리 딸이 뭘 하는데? 오 어머니. 지적팀 얘기 다 끝났나? 끝나지 않았을까? 갔다 올까? 제가 한번 제대로 출동. 제가 한번 이거 뭐라 그러죠? 앞자리 옆에요. 앞자리 옆타 뒷자리가 되고 말자리 뒷자리 영탐자리 영탐 영탐자리가 되어볼게요. 아니 영탐이라는 거 아니야? 영탐가 되어볼게요. 뭐하나요? 어? 지금 하셨나요? 스승님은? 뭐하나요? 이거 지금 영참이야. 역시 진솔이는 무슨 영참이에요? 문 열고 그냥 들어갔어. 네, 아, 제가 최연소 셰프님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절대 최연소 셰프님 번호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여기는 어느 분이? 저희 어머니가 역시 저쪽 방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헐! 어머니 무슨 요리를 할 거예요? 야, 뭐야, 너 왜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거 물어봐? 아, 왜 이거 해? 뭔가 그러면? 수상해요. 얘 갑자기 왜 들어왔어요? 무슨 요리를 할 거예요? 유, 계란. 뭐야, 너 여기 영상에 해외로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뭐 하기로 했어? 궁금해가지고. 아, 봐봐, 야! 여기 와! 대사제 봐봐.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자꾸 저한테 정보를 해볼까? 영! 야, 왜? 잠깐만. 안녕히 어불. 안녕히 계세요. 완전 어불. 내일 요리를 배운 후. 네. 아, 그 다음 날 바로 요리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 대결이? 아니.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큰 대결이 될 줄이야. 아니야, 우리끼리 자신있어요. 그쵸? 네, VS인 거죠, VS. 나. 아니야, 그럼 잘 준비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우리 팀! 하나, 대전에서 오는 거라 2시간 넘게 걸리잖아. 네, 지금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언니들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좋아하잖아요. 좋지. 그치. 고기 위주로? 다 잘 먹잖아요. 고기 좋지. 그거 좋지. 아, 근데 언제 오시지? 저녁? 점심쯤 오실란가? 그럴 것 같아, 뭔가. 아, 그거 뭐냐. 근데 왜 맛있는 냄새 나는 거 같냐? 아,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무슨 냄새야? 어, 잠깐만. 야, 누구, 계셔? 계신 안 되세요, 하나. 진짜 맛있는 냄새. 와! 와, 진짜 맛있는 냄새. 와! 와, 이거 왜 이랬어. 안녕하세요. 벌써 오셨어요? 어떡해. 지금 시간이 완전 이랬나? 언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나왔다. 아빠 대박. 집이 많아서. 아니 나은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막 힌트를 줬는데 그 진짜 막창.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창. 와 어떡해. 맛있게 먹어. 앉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떡해. 일부러 고향 시골 했어.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오늘 많이 먹어. 다이어트 신경 쓰지 말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니? 네, 맛있어. 아까시 없어요. 응, 하나도 없어. 그냥 먹으면 돼. 쫄깃쫄깃. 그럼 먹을 수 있어. 그럼 얘네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했던 게 반찬 중에? 얘네가 요즘 방송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요. 네. 고기. 응, 고기 좋아하고. 막창도 좋아하고, 막창 되게 좋아해요. 아버님, 얘네가 편식 심하다고 하던데? 양이 작죠? 네, 양도 작고, 먹는 게 진짜 잘. 아닌가? 빵만 많이 먹나? 언니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솔이 말고. 지솔. 아! 맛있을 것 같지? 네! 그거예요, 바로. 너무 좋죠. 집에를 잘 못 와서. 뭐? 진솔이 어떡해. 진솔이가 원래 이렇게 막. 저 원래 이런 막내. 여자예요. 막내 본능. 평소 얘나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 거의 나오는 거 다 보죠. 다 보고 모니터링 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도전! 도전! 한 입에 다 먹게. 아, 그렇게 내가 먹게. 한 입에 다 먹게. 맛있어, 맛있어. 비린내 안 날 거. 진짜 맛있어. 네, 맛있네. 그래, 진짜 된다니까, 얘네야? 가시가 없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쪽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뭐예요? 그쪽 뒤에. 거기 셋은. 막강합니다. 가리는 게 없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못지않게 되게 맛있는데요? 저 먹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어요. 그리고 뭔데요? 선물이요? 들어오시면 돼요. 먹어. 의심스러운데 선물이래요 언니. 한 조가 춤을 추네요.